네, 얼마 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설이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삼성그룹 주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외국에 거주하는 사망설 유포자를 밝혔는데 미국 마트 점원인 30대 한국인이었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30일 SNS와 메신저를 통해 이건희 회장 사망설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루머의 근원지는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였습니다. 하루 전인 29일 8시쯤 이 회장이 사망했다는 글이 게시판에 업로드된 겁니다. 해당 글에는 2014년 5월 아시아엔이 보도했던 기사 내용이 날짜만 바뀌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은 게시 다음 날인 30일부터 급속하게 퍼졌고 이로 인해 삼성그룹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삼성물산 주가는 전일 대비 5% 상승했고 거래량은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11%나 보유한 삼성 SDS 주식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일간베스트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IP를 역추적했습니다. 결국 해외 거주 중인 한국인 30살 A씨를 최초 유포자로 특정했습니다. A씨는 수사팀과의 통화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 해당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거래 차익을 얻으려는 세력의 개입이 있다고 보고 해외에 있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